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탑캐치입니다. 오늘은 바닷가로 헤르즈를 나왔습니다. 자, 저기 사이에 문어가 보이죠? 예, 찍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아, 놓쳤습니다. 볼까요? 나옵니다. 자, 문어가 나옵니다. 와, 사투를 벌여야 되겠군요. 자, 봅시다. 빨리 나와. 오마라, 빨리 나와. 빨리. 아따, 문어가 상당히. 자, 나왔습니다. 이게 뉴질랜드 문어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이 좋군요. 첫 스타트부터. 자,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거 이제 이거를 얘들이 통에 넣으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칼집을 내주고 통에다가 담습니다. 자, 한 마리 잡았고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마 갯바위에는 돌문어가 많습니다. 여기가 잔잔한 바위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배왕문어보다는 자그마한 돌문어, 한국으로 치면 돌문어라고 하죠. 작은 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많이 주울 때는 뭐 한 7, 8마리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 없을 때는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제 생각에는 그 달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름 전 일주일이나 보름 후 일주일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살이라고 하죠. 일명 보름살이. 전 보름살이 후 일주일 그 사이에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빠졌을 때 이 갯바위에 나와 보면 이 바위 사이사이에 문어들이 움츠리고 있다거나, 또 사람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여서 정체를 들킬 때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 문어는 잡았고, 두 번째 문어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네요, 제 눈에. 자,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이 자연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어서 해산물이라든가 기타 어패류는 직접 잡아서 먹어도 큰 탈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저기 보이시면 지금 성게가 보이죠? 여기 마오리 말로는 키나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겨울철에도 그 난소가 발달이 되지만 특히 여름철에 여기 뉴질랜드 여름철이면 12월부터 1월, 2월, 3월 그 사이가 이제 집중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보면 그 달에 12월, 1, 2월, 2월, 3월 그때 여름 시즌에 이 성게들이 난소가 산란 전이죠. 산란 전 난소가 굉장히 발달이 되죠. 그래서 그 일명 성게 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지막한 바다에도 성게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 이제 스킨스쿠버를 하는 저는 프리다이빙으로 이제 조금 심도가 있는 10m 안권 그쪽에 들어가면 성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큰 성게들을 잡아서 이제 배를 갈라보면 이 난소가 굉장히 잘 발돼 있어서 노란 성게 알. 자, 포인트 이동간에 남바투 문어께서 자기를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떡하느냐 라는 말이 나와서 모시고 가려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시죠? 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2번 문어 나오셨습니다. 2번 문어께서 아유 왜 저를 두고 가시냐고, 저도 시간 되시면 같이 데려가라고 저를 잡는 바람에 2번 문어도 데려가기로 해서 지금 모셔갑니다. 자, 2번 문어까지 접수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안 나오는 구간이라 일단 또 접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헤르질로 문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징어 낚시는 해봤는데 오징어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오늘 헤르질로 문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